잠깐만 중고 탑이니까 제가 이거 제가 다 드릴게요. 네.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네. 아이! 알았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이 형 이상해졌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잠깐 보면 안 돼요? 어? 보지 말까요? 아, 큰 골렘을 먹는군요. 와, 근데 지금 주문력도 없는 상황에서 아,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먹겠다, 솔로로. 이야! 시작하자마자 바, 저렇게 설치해주면 만화가 찬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어그로를 적당히 끌어주면서 작은 골렘을 오늘 방송 끝나고 등교하실 거예요? 아니요. 너무 연구하시는데? 아니요. 아니, 저 그러려고 지금 여기 초청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선배도 있고 이런 거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응교래. 뉴베타가 아니라 장인어른에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게 혼자서 골렘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터렛이 터지면 바로 터렛을 포탑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쿨을 가진 거예요, 지금. 보죠. 적당히 어그로 관리해주면서 타워 딜을 최대한 여기서 긁어주면 한 번만. 예,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긁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타워 어그로 끌어주죠. 이거 같이 먹나 보다. 어그로 나눠주죠. 어그로 나눠주죠. 어그로 나눠주죠. 이러면 또 포탑 바로 하나 설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예요. 이거 다 답주네. 이런 식으로 먹는 거죠. 경험치 엄청 올라갔어요. 네. 이래 먼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좋죠. 그리고 와드도 잘 까졌어요. 지금 잔나가. 잔나가 뺐나? 잔나 장인호는? 빼졌어. 레드 빼졌어. 레드 빼졌어. 어? 이거 잔나 장... 아! 빈 거만 보자니까! 이거는 시야 이거 보인 거야, 와드. 노! 아, 이거 잠깐만 볼게요. 아직 시야 안 했으니까. 이게 잔나장인은 보여줬던 거거든요. 아이고, 저런 거는 우리 동네에서도 잘 뺏어요. 다이아 1이랑 지금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이, 죄송합니다. 다이아 냄새나 맡아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맡아봤어요. 제가 죄송하겠습니다. 오! 근데 1을 먼저 찍었어, 제드가. 그리고 제드가 탑이에요! 제드가 탑이야, 이거 망했어. 완전 망했네요! 제드가 탑이에요! 노렸는데 상대가 머리 잘 썼네요. 아, 제대로 탑이네. 아, 그렇네요. 이러면 상대 이거 완전 주목됐네요. 그러다 한번 지켜보죠. 장인어른이니까. 2렙에 충격수류탄을 먼저 찍어주네요. 보통은 미사일 로켓을 찍어주네요. 미사일, 초기 미사일 로켓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죠? 아, 이거 등교 안 하는 게 좋아요. 영화까지 먹었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딩거가 경험치 안 몰아서 1렙이었으면 죽었어요, 지금. 아까 이거. 여기서 1렙이었어, 많이 때렸는데. 아, 충격 수류탄을 저렇게 한 방 때려주면 딱 뒤에 있는 미니언은 한 방에 제거 가능하군요. 지금 제드가 집에 갔겠죠? 아닐 수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깜짝이야. 충격 수류탄 딜견. 이야, 충격 수류탄 위치하며 포탑 깔아주는 타이밍하며. 근데 마나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템트리 자체가, 그 특 룬 자체가 제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전 주목됐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작할 때 신발에 2포션에 마나 포션 하나였어요. 네. 그 마나 포션 한번 먹었습니다, 지금. 포션 하나 남았어요. 저 신발 출발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 럼블이 상대일 줄 알고 아마 신발 출발한 것 같은데 제드를 만나서 약간 좀 꼬인 느낌입니다. 믿으면 아, 탑미아 치죠. 탑 봤어요. 니신 올라온 거 맞습니다. 지금 제드템 보죠, 제드템. 제드템 뭐죠? 신발, 그 영약에 아, 와드가 포션. 있군요, 와드가 있겠네요. 영약 와드가 포션. 있죠, 네. 볼까요, 와드 있나? 보지 마요. 아, 궁금해. 지금 리신이 정리신이었네요. 아, 그거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디베레... 호흡을 해줘야 된다 이 생각하고 아, 가디베레 볼리베어예요. 네, 볼리베어였군요. 네, 저는 카디베어. 네. 지금 리신이 작은 골렘 먹고 탑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지금 딩거를 좋든 싫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리신 내리죠. 네, 이렇게 되면 모습 드러내면서 바로 먹죠. 아, 여기까지는 별다른 게 없어요. 이게 만약에 마방 룬이었으면 좀 더 수월한 라인전이 되었겠지만 지금까지 방어 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됐으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요, 반대죠. 네? 마방 룬인데 이런 네? 상황이 돼서 잘 좋은 출발인 거죠. 그렇죠. 마방 룬으로. 아니, 근데 방어 룬이라서 좋은 출발이었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왔어요, 볼리베어. 잡을 수 있어요. 와, 딜가룬. 와! 잡았어요. 잡았어요. 느린 장면? 느린 장면. 보시죠. 이게 되네요. 잠깐만, 이게 근데 제드가 실수했어요. 그림자를 써가지고
전면을 쓸 수 있었는데 실수했어요 지금. 이 정도 딜이 나올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야, 여기서 스턴을 맞아서 너무 오랫동안 지치고 포탄까지 딱 깔고 마지막 한 번 전멸을 그냥 볼리비아가 다가왔을 때 썼어야 돼. 그렇죠. 근데 방심한 거지. 내가 방심. 설마 잡힐까? 딩거가 이 정도 딜이 나올까? 예상 못한 거지. 와 근데 수류탄을 너무 잘 쓴 거죠 스턴을. 이게 고정 마방 딩거예요. 고정 방어 딩거에서 이제 탑 끝났습니다. 반대죠. 고정 마방이라고. 고정 방어. 고정 마방 맞죠 맞죠. 아 왜 자꾸 난 혼란스럽게요. 나도 혼란스러워. 오랜만에 출연해갖고 겁난단 말이야. 지난주에도 하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만이잖아요. 지금 돈 얼마죠? 돈이? 형 돈이 얼마죠? 1479. 애매하죠. 160원 모아갖고 할 땐 여기서 그냥 마음 쌓이신 카탈리스트. 이야 영업의 지팡이. 그렇죠. 그리고 카탈리스트가 있으면 잠깐만 지금... CS도 되게 잘 먹었네. 10개 차이 나네. 장이 많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근데 고무적인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기죠? 그 충격 수류탄이 히트율이 지금 100%예요. 충격 수류탄 말 때마다 블라인드에 항상 기절을 해요 제드가. 이러다 보니까 제드가 지금 화들짝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리고 팔목 보호대를 갈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렇죠.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네. 근데 제드 와 만만한 거지. 그러니까 영겁의 지팡이를 빨리 가면 갈수록 이게 시간에 따른 성장 속도가 좋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면 이제 바로 레벨 오를 때마다 체력도 차고. 그리고 지금 차고. 포탑 선만 해주고 있죠. 지금 상에서 보면요 딩거가 딩거 위치 중요합니다. 딩거 위치가 포탑과 포탑 근처로 계속해서 배회하면서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교전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죠. 네. 와드 깔아주러 가겠죠. 와드 두 개나 들고 왔기 때문에. 네. 귀여워요 하이머 딩거. 이게 무슨 하이머 딩거죠? 눈사람. 아 이제 푸시를 시작하네요.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제드는 싸우고는 이렇게 들견하고 싶은데 계속 푸시하면 CS 먹기 바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제드가 기력을 많이 소모하는 챔피언이어서 한 번에 아 이게 딜이 크진 않은데 짜증나죠. 리신을 쿨하는 액션. 리신을 쿨하는 액션. 지금 포탑 두 개 쟁여드 해주고 있죠. 네 써주고.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포탑을 깔고 CS 먹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포탑은 데미지까지 막 계산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포탑이 이 새끼들이 진짜 얄미운 게 때리다가 막타가 되면 안 때려요 저렇게. 이 새끼들이 봐요. 막타가 되면 또 안 때려요. 때리기도 하네요. 네, 이거 볼까요? 네. 때리고. 안 때렸잖아 지금. 아 때리기 전에 얘가 때린 거지. 때린 거네. 네. 때리고 싶네요 진짜. 네, 그렇죠. 네. 야 이거 그림자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리신이 봐요 막 다 때리다가 때리는데요? 맞아 계속 때리죠. 네. 계속 때리잖아요. 봐요 때리다가 때리잖아요. 잠깐 멈칫한 거 봤어요? 아니요? 포탑이? 아니요? 멈추지 마. 멈칫한 거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아 못 봤어요? 네 HG만 보이나? 네 그렇습니다. 딜가는 좀 손해보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게 미니언 때문에 이쪽으로 때리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되게 잘 이용했네. 나이를 그냥 계속 푸시하는 거네 이렇게. 이게 한번 압박을 하고 수호자의 카탈리스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레벨업이 될 때마다 만화 회복이나 체력 회복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리신만 커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가. 그리고 제드가 못 달려듭니다. 제드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충격 수류탄 대 맞고 딩거가 업그레이드 이거 한번 눌러주면 상황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지금 와드를 안 잡았을 거예요. 그 볼리베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네. 제일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딩거가 점화가 없는 딩거예요. 펌으로 먹은 게. 그렇죠. 유체화의 전멸이죠. 그렇죠. 와 이거 제드 CS 차이 계속 벌어지고 디나이 당하고. 근데 이거 한번 리신한테 갱당하면 다 붙습니다.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와드를 믿고 살짝 보여줄게요. 뭐. 그렇죠? 체크해줬죠 바로. 근데 결국에는 지금 체력 왔어요 리진 왔어요. 왔죠 궁극기 바로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충격수를 이렇게 와서 4위까지 점프까지 왔어요. 3인갱 이야 대단하네 상대도. 이거는 뭐 어쩌죠. 럼블도 힘들었나? 럼블도 좀 힘드네. 이거는 솔직히 근데 제드라 하이머딩과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돈 얼마 있어요? 뭐야? 이거 본인이 보겠네. 마음살 신발을 갈 건지 아니면은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를 갈.. 아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선택하네요. 예. 지금 상황은 좀 안정권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같은 편의 어떤 그 확실히 컬러도 잘하고 있는 게 상대 럼블이 올지 모르고 아마 제대로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룸 세팅도 분명히 이상하게 그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왔을 거거든요. 아니요, 지금 저 탈로는 제대로 왔나? 룰리피의 19에 제세우드에서 7.5 봤잖아 우리. 아 봤나? 예. 네. 아 맞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 상관이 없는 그게 이제 패기의 템트리라고 하거든요. 맞다 맞다. 예. 네. 탈로장이 이상하고 나서 그렇게 갔죠. 마방물방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패기로. 자자자. 요거 요거. 네, 제드 잡기 힘들어. 아 제드 집에 가 네. 밀고 집에 갔겠다. 집에 갈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 지금 제드는 잡기 힘들어요. 어? 그래도 못 잡아 못 잡아. 밑에 있는데 못 잡아 못 잡아. 네, 못 잡아. 네, 도망갔어요. 그림자가 있어서 못 잡아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제드가 키를 먹은 게 아니에요. 추적자 펠모 포드 나왔네. 네. 그리고 럼블이 먹었어요 키를. 네. 그리고 어쨌든 어? CS 먹고 못했네요. 못했어요. 이게 크지. 아까 이크라님이랑 한번 쭉 밀고 그런 아직 자 딴 거 봤습니다. 집에 갔네. 제드가 거기서 파밍을 안 하고 여기서 그 야마를 먹으니까. 어. 야마를 먹는 사람 집에 갔었네 바보같이. 거기서 파밍으로 좀 줄여주고 왔어야 되는데 이것도 3인갱이다. 탈론 3대3 3대3 아니야 럼블 안 오고 있어. 아 핑 지금 탈론장이 이상호 때문에 어 지금 부지마 안 봐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홍이 되나? 딩고가 홍이 잘 안 되는 챔피언이거든. 지금 2선만 어차피 타워 몇 가지 찍었어요? 아 똑같네. 타워선 포탑선만인가? 어 포탑 데미지 좀 많이 벌어. 아 이런 식으로 한 대씩만 뒤에 와 볼리베어 안 돼 안 돼. 아 볼리베어가 살짝 성급했네.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장인도 너무 오래 기다린 게 좀 맞는데 막갱을 했어야 되는데 막갱을 하러 오질 않고 있어. 계속 올 줄 알고 역갱 노는 건데 살짝 이러면은 타워 아빠 여기다 또 하나 설치해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타워 밀어주고 지금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제드가 한번 누릴 수 있어요 궁으로. 이거 충격수를 일단 맞추냐 못 맞추냐 그거를 그림자로 피하느냐 못 피하느냐 이 싸움이거든? 자 어이구 이거 못 때렸는데? 왜요? 아 옆에 학계에 앉아있는 느낌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열심히 자동차 운전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CS 92대 83 아 좋은데? 좋은데 이게 결국은 한타 페이지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게 제드가 요새 범용밴의 영역까지 들어서 있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타 페이지에서 암살이 가능한 챔피언이기 때문이야. 아 럼블이 좀 크고 있고요. 아 럼블이 잘하네. 탈론장 이상호보다 럼블이 잘하네. 잠깐 탈론장 이상호 럼블 아니 보지마 안 볼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 이거 이상호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전멸 유치한 스테이지 유치한 쿨이네 죽었다. 이렇게 죽네. 천사 약간의 방심. 돈 얼마 했죠? 865. 이러면은 아 마법사의 신발 아니면은 방출의 마법복 아니에요? 방출의 마법도 둘 중 하나인데 영겁의 지팡이 타이밍을 좀 더. 아 영겁의 지팡이 만화가 없는 타이밍이 좀 아팠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빠졌어야 되는데 제드가 잘 노렸어요. 그러니까 제드가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지금 CS 다 복구했잖아. 그렇죠. 이제 복구했어요. 이제 복구했어요. 이제부터는 딩거가 왜 안 되는지 나오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 이긴다면 만약에 할머니 딩거 캐리한다면 이걸로 캐리가 안 될 텐데 제압되었습니다. 어, 또 한 번 잡아줘. 그래도 네. 한 번 잡아줬네요. 예, 탈론장 이상호 역시 탈론이 그래도 1킬 했고 글로벌 골드는 뭐 이 정도면 차이 안 난다고 봐야죠. 지금 뭐 킬댓이 밀리고 있는 거 사실은 아마 같은 팀 내에서도 딩거에 대해서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뭔가 좀 보여주긴 해야 되거든. 탑타워를 빨리 민다든지 뭔가 좀 액션을 취해주는 건 좀 필요합니다. 네. 제드는 곡괭이 이거 최후속상에 간다는 거죠 바로? 그죠 선 최후의 속상에 가서 방관 그냥 네. 딱딱! 방관템으로 도배. 자 제드가 이제 조금 흥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 평타 견제 잘하고 있고 네. 많이 바텀 먼저 밀었고요. 네 여기도 탑도 밀어줘야죠. 근데 와드가 없어서 불안할 거야. 와드가 없는 건 좀 불안하지. 리신이 그 미드 살짝 보였습니다 방금. 여기서 블루머로 갔다. 이 진짜 갔다. 센스 싸움이거든요. 센스 싸움. 제드가 집에 갔는가 안 갔는가 계산해야 되고 지금 타워 포탑 아끼고 있는 거 왜 아끼고 있을까요? 올까봐. 여기에 그렇죠. 오는 것도 있고 어 하나 깔아주나? 어 이거 미드 여기 견제했네. 블루 견제? 봤어요. 어. 확인 잘했죠? 충격 수류탄 안 쓰는구 침착하게. 제드 집가 아니구나. 리신까지 그죠? 블루를 재단 지었구나. 블루를 왜?
어차피 럼블이니까. 거기에 기력이 많이 모자르니까. 그렇죠. 상대가 하이머딩 거다 보니까. 아. 이건 좀 뼈 아플 수 있네. 지속적인 싸움에서 유리하도록.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 만화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럼블, 니신, 제드. 다 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옵니다. 노코스트 챔피언. 지금 8년 이상 후. 지금 어느 정도 하려고 액션이 필요한데 이게 좀 노골적일 수 있어. 노골적일 수 있어. 와드도 있고 이미. 아 미드미아 어떤 눈챘네요. 미드미아 리신 왔어요. 근데 리신 왔어요. 탈로 와야죠. 탈로장 이상 오. 아 근데 여기 아, 여기 와드 있나 보다. 와드 100% 있지. 한 번만 볼까? 한 번만 볼까요? 있네. 딱 있네. 그러면 딱 알지. 탈론장 인상 후 탑에 와 있다는 거 알지. 미드미안데. 그쵸. 이거 돌리고 있는데 절대로 안 움직이지. 당분간은 움직이겠어요? 탑에 있는데? 움직여요? 이런, 아, 이런. 전 실버잖아요. 그렇습니다. 홀수였으면 다이브하죠. 그렇죠. 브론즈니까. 혼자서 미신 네. 밑에 가 있는데 다이브하지? 네, 전 다이브는 안 해요. 전 실버니까. 그렇지. 로바티! 미신 왔어요. 근데 탈론까지 왔기 때문에. 네, 덕분에 안 나왔어요. 다행이다. 오! 저만 잡고 맞게 이거 잡아줘야 돼. 아 이상하게 잡혔어요. 이거 블루 줬고 럼블 럼블 올 것 같은데. 아니 안 이거 밀어야 돼. 맞췄어요? 어. 못 가죠? 갔다가 죽습니다. 어딜 가? 얘한테 달려가면 음파 받았다고. 아 리신이. 아 리신? 리신은 근데 충격 수류탄으로 맞추기 힘든 게 음파랑 공명의 일격 그거 말고도 방어가 있어서. 그게 지금 만화 없어요. 아까 같은 상황에 나올 수 있어요. 빨리 밀고 포탑 없나? 뭐라도 지금 미사일 그렇지. 유치한은 있어요. 유치한은 있어요. 계산 좋다. 좋아요. 계산 좋다. 돈이 영업의 지팡이 나오죠? 영업의 775원이면 되니까 720원인가요? 영업의 지팡이 하나 사고 도라닝 하나 사도 될 만한 돈이네요. 네. 제드는 체격성 나왔어요. 네. 와드. 오우. 어? 오호 진흥의 형이야. 한타페이지 나왔다. 용타 용한타하자. 드래곤 한타. 어 용한타하자. 오더가 나왔네요. 요런 강제 한타에서 하이모딘과 굉장한 활약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했거든요. 그렇죠. 용을 먹어도 이득. 그렇죠. 한타를 해도 이득. 둘 중에 그렇죠. 하나죠. 자 그거 바텀 상황 볼까요? 네. 미드는 밀렸고 바텀은 밀었고 그리고 제드가 지금 안 보여요. 제드가 제드탑이죠. 제드탑이죠. 이름 드래곤이죠. 네 드래곤 고 체력들 상황을 볼까요? 어, 좋아요. 다들 체력 상황 좋고 훌륭하죠. 궁도 다 있고요. 네, 타워 풋탑. 자, 풋탑 설치하고. 어, 그럼 이러면 드래곤 어그로를 끌어서 타워가 금방 한타에 불리하고 돼. 어? 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좋아요. 제가 탑에 있는 거 맞아. 요리지가 없다. 네, 안 돼. 강타 쓰기만 해도. 먹었어, 다행히. 그럼 럼블 궁까지 뺏고. 오! 이건 그냥 빠진 거랑 왜 딩거랑? 탈론이 왜? 근데 살면 그래도 볼리비아 하나 잡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어! 안 잡히면 탈진! 띄우죠? 회오리? 못 잡았어! 딜계산 실패! 방생사라! 띄웠어! 자근사기로! 여기 낚이죠? 낚였죠? 한 방! 공격! 비장에! 한 발! 와 이거 서로 낚시 잔낙 한번 낚고 니지 도와가면서 낚고 탈론이 낚고 와 월간 낚시도 아니고 무슨 에 제대로네요. 아 근데 지금 재밌다. 움직임은 좀 아쉬웠어요. 지금 노한타를 꾸준히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진짜 상대가 포기할 것으로 예상을 네. 했는데 돈 얼마죠? 1,000원 이러면은 마법의 신발 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네 나쁘지 않죠. 신발 같고요. 네. 어 마법의 봉 물력 어? 지금 상황에서는 왜 만화를 다 안 채우고 굳이 만화의 봉 물력을 그렇습니다. 물약을 하나 먹었네요. 만화의 봉 물약을? 진흥이 형 약. 진흥이 형 아까 먹은 거고. 네. 만화 물약도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어요? 방금? 먹었어요. 아닌가? 만화 다 안 채우고 가네요 그리고. 시간 아 차라리 이 시간이 더. 타빙을 하자. 만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챔피언이거든요, 딩거가. 야,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쉽지 않냐면은 이니시에이터가 두 명인데 탱커가 볼베 하나인데 볼베가 녹으면 끝나요.
돌베테미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막 큰 활약을 한 건 아니에요 초반에. 그렇죠. 고대 골렘의 영혼이 레시피 아이템이 점화석으로 변경되면서 약간 좀 그 가는 구간이 좀 좋아졌죠. 좋아. 탑에서 싸움 났어요. 하이머니가 탑 가죠? 와, 서로 잡고 서로 잡고 서로 잡혔네요. 네. 리신 괜히 왔다가 아 이래서 리신을 잡기 어려워 하이머딩거로. 한 하우드 동해머저 세웠죠. 광호랑 공명의 일격으로 현란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맞추기 어려워요. 이건 서로간에 누가 이득이라고 보기 좀 힘든 상황인데 제드가 큰 게 혹시 무섭거든요. 딩거 안 봤어요? 딩거 옆에 있잖아요. 집가잖아요 지금. 딩거 집가죠 딩거. 아 확실히 근데 만화 되게 무자르네. 만화가 많이 무자라요. 만화 없어요 벌써 집가야 돼요. 블루를 먹어야 돼서 아 케이틴이 잡히고 다 잡혔어요. 손해 많이 합니다. 이제 밀리기 시작해요. 밀리기 시작하네. 딩거가 지금까지 한타에서 기여한 게 없어. 이게 문제야. 지금 집에 가서도 마드만 사잖아. 하는 게 지금 아 진우야 두 번째 먹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좋지 않은데. 빨강 팀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2차 포탑 한타 기여가 안 되고 있어 지금. 한타에 참여를 못 하고 있어 이제. 그러니까 용어 한타에서 한타 참여하는 게 너무 아픈 거야. 그때 한타 참여해서 그때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거든. 깔끔하게 지금 낚시 같은 거. 아 이거 합류해줘. 이거 합류해줘야 돼. 이거 합류해줘야 돼. 잘했어. 이고 그렇지. 잡고 그렇지. 잡고 살리고. 오케이. 살렸어. 그렇지. 밀고 이거야. 이게 된 거지. 좋아요. 잘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잔나 해제품도 좋았어요. 그렇죠. 탑 가죠? 탑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 탑이 탑 라인이 정리가 안 되네 이거. 제드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네요. 제드도 라인 푸시가 좋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쉽지가 않아지네 여기서부터 라인 관리. 마나가 벌써 반댔잖아. 저거 한번 정리하는데. 저 블루를 지금 자 이쪽 싸움 났는데 왔어요. 체크 잡았으나 잘 채워 잘했고 뒤집어 뒤집어 잡고 어씨 두 개나 먹었어 딩거. 자 전면에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전면을 살려있습니다. 어그로 끌어주면서 잡고 좋고 잡고 포탈 좋고 나이스 다 따라왔어요. 이게 딩거야. 이게 딩겁니다 여러분. 딩거예요. 제 손에 있는 이 화상 자국이 이곳 살 때 뜨거운 물에 딩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딩거예요. 아 미드부터 밀죠. 이러면은 딩거의 게 타워 깨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이거 밀어요. 이것도 밀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이거 봐요. 타워 두 개를 순식간에 5초 안에 파괴하고 유리 떠나는 이 늠름한 모습. 이것이 바로 딩거입니다. 글로벌 골드 역전됐고요. 바텀 라인 상황 좋고 탑은 탈론 정리하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 번에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돈도 많을 거예요. 1900원. 와. 이러면은 좋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오겠네요. 네, 쓸데없이 큰 지팡이 가죠. 아니면 절대 큰 지팡이. 좋습니다. 만화 채워야 돼. 다 채워야 돼. 맨날 애매하게 채우고 가네요. 이상하죠? 버릇인가 봐요. 그냥 이게 탑에서는 저는 1초 하나하나도 좀 아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몰라요. 생각합니다. 오! 오! 볼배 잡히면 안 돼요? 볼배! 하이머딩거 등장! 눈에 쳐라 하이머딩거! 일단 지키는 쪽으로. 1차 포탑은 지켰으니까 다행이죠. 쫓아가자고. 팔로업 와드 잘 막았네. 근데 확실히 제드가 좀 아파요. 빌지어 테이저코까지 나와서 럼블 제드가 아프네. 아 근데 케이틀린이 CS 너무 못 먹었는데요? 뒤쪽 여기 있다고? 이거 물자고. 어 럼블이 드래곤 타이밍인데요 지금. 이거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W. 아 못 잡나. 아 잘합니다 상대. 드래곤 먹혔을까요? 아 먹었네. 모르죠 상대는. 이거 포기한 거죠 용을. 그래도 그 비등비등 합니다 아직까지는. 용만큼만 딱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용 먹은 거.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저 어쩔 수 없는 거고. 와드만 철저히 체크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죠. 블루 좀 주세요라고 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이거 포탑이 없기를 막 바라고 있겠죠. 기도하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달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안주네요. 안주네요. 뭐 이상호 선수가 미드를 간 적도 있잖아요. 굳이 딩고 안 주고. 1픽이었어요. 선택권이 있죠. 1픽이었잖아요. 네, 우리 딩고는. 네. 네. 딩고는 어차피 모든 라인을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 지금 요즘만 유령감을 갖네요, 탈론이. 또 만화가 없어요. 이게 딩고 문제죠. 딩고 그래서 여신의 눈물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좋아요, 선배. 근데 그렇게 초반에 제대로 상대로 가기에는 여신 눈물 가기에는 너무 깡이 좋은 거죠, 뭐. 그렇죠. 근데 뭐 선신발 출발하고 생각하면 그때 럼블인 줄 알고 갔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집에 갔다 와서 제대 상대로 갑자기 여신의 눈물 이러면은 어이쿠 이게 웬 떡이냐. 또 영약 샀어요. 이게 바로란타. 어, 영약쟁이네요. 근데 바로란타가 승부의 분수령이 되거든요, 이제 와서는. 바로스. 예. 바텀에 있다. 뭐 바로스 가든지 한타하자. 빨리 지금 이 사이 좋죠? 상대 근데 위치가 안 보여서 나침반이라고 사야 될 기세. 그렇죠. 자, 와드 발견했고요. 지금 바로 연애 타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 한타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말뚝딜의 볼베, 케이틀린, 딩고, 그리고 순사, 순딜의 폭딜의 탈론. 이게 이니시에이터가. 오! 와! 발로 잘 차. 살아가라. 아, 녹았어요. 러블을 잘못했어요. 크레센토 대박! 케이틀린 위험해요! 전면! 개절풍 대박! 테오리! 못쓰고 전사! 탈로! 못 붙었어요. 이러면은 볼리베어도 위험하죠? 탈론 구수 엑스한 친구입니다. 제드 한 발에 두 발. 파란팀. 따다! 제드만 살았어요. 탈론만 살았죠. 아, 탈론만. 제드가 오피네. 딩고는 안 되는 걸로. 아직까지는. 근데 경기 끝난 건 아니니까. 딩고는 아닌 걸로. 딩고 기호도가 예상했던 만큼밖에 안 나오는데요. 기다려봐야죠. 이 정도 딩고는 솔직히 저도 할 수 있어요. 오, 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정도 싸우다 이 정도로 죽는 게 원래 딩고예요. 한타에서는 결국은 이길 것처럼 하다가 순삭 당하는 게 딩고고. 원래 딩고가 이래요. 근데 다이아까지 올라갔다니까 이상한 거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죽는 게 딩고예요. 제드가 확실히 좀 부담스러웠네요. 제드가 워낙 이렇게 하나 삭제하기 좋은 챔프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예 케이틀린 안 노려요. 지금 보니까 하이머딩거만 계속 노려. 딩고는 잡을 수 있으니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럭스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어떤 식으로 탱키하게 올려도 판테온 라인전을 만났을 때 럭스는 반드시 인랍에 당할 수 있는 태생적 메커니즘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딩고가 바로 그 계열이에요. 럭스랑 같은 계열.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가도 순삭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기는 건 럭스죠. 최후. 판테온이 그렇죠. 최후의 승자는 네, 럭스가 되겠죠. 네. 근데 제드는 지금 요즘 필뱅 클럽에 가입된 이유도 제드 시종회가 세잖아요. 그런 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딩고가 존야의 모래시계를 완성을 안 시키고 방출받고 주자가네요. 아 죽었네 이거는. 바로 바로나다 예언장에 빠지고 발차도 좋았고요. 와 화려하네 딩고 등장. 이거 잡아 이거 귀신은 잡아야지. 그렇죠. 욕심낼 필요 없어요. 제드까지 잡으려고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능한가? 지금 아니 케이트는 이제 나오고 아, 잔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드가 있다는 거죠. 잔나가 없다는 건 지금 캐리 모드로 가려고 하거든요 딩고가. 오! 크레센도! 상대가 좀 잘하네. 아, 힘들어요. 제드가 겁나 잘하네요. 제드가 너무 세졌어요. 라인전을 잘 못하더니 한타가 가니까 날아다니네. 거기에 사실은 미드 탈론 탑 딩고 하게 되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니시에이터는 둘인데 탱커가 하나가 지금 사실은 너무 너무 탱킹을 안 들릴 수 있던데요? 그런데 딩거와 탈로는 그게 절대 안 되는 챔피언들이죠.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딩거 나왔죠? 억쟁이 먼저 밀리면 힘들어지죠? 아, 이래서 제대로 변하는 거군요. 제대로 변하는 의미가 없네요. 와, 세요. 바로 쓰. 어, 팩시모가 터졌어요, 막다가. 아, 팩시모 또 빠졌고. 이 전황 자체가 제드 탈론 싸움이다 보니까 그런 싸움이 전격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잡아야 돼요. 못 잡네요. 잡아야 돼요. 못 잡네요. 그냥 바로까지 뺏겨서 아까 아 바로는 뺏긴 건 아니구나. 바로 뺏겼어요? 아니 바로 시도도 안 했죠. 네. 아까 오라클 빠진 게 좀 컸네 잔나가. 그것도 크고 영약 지금 500원어치 뺐으면 지금 라바자는 지금 먼저 나왔잖아요. 지금 별거 했죠? 어? 어? 400원. 어? 자, 이번 한번 잘 노려야 됩니다. 탈론장 이상호. 어, 지금 저기에 버프 핑을 왜 쳤죠?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쳤을 텐데. 자, 잘해줘야 돼요. 기회는 있어요. 어쨌든 골드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끌어들여야 되고 6000 골드 차이 나거든요. 끌어들여, 첫 번째는 끌어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포탑의 힘을 최대한 이끌어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제드가 폭딜 챔피언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딩거가 버텨낼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아,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모르겠다. 억제기 네. 재생은 이제까지 다 버텨야죠. 무조건 버티고 바론 타이밍 역습을 노려야 됩니다. 탑타워 영약 또 샀어요. 탑타워. 아, 이건 좀 지금 재생 대기시간 얼마죠? 24%. 이게 블루가 없어서 그래. 자,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막아야 돼요. 오! 살아. 다행히 발차기 정 어, 이거 오히려 역으로. 아, 근데 제드가 불배를 녹이네요. 어, 근데 탈론 잡았어요? 잡았죠. 자, 니신 잡았어요? 자, 오, 데미지. 오, 뿅. 아, 근데 제드가 세다. 충격 수류탄 피하고 어, 쫓아가야죠. 아, 하우. 안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 아, 재밌는데. 근데 버텼어. 게임 일단 진진한데 이거? 일단 버텼습니다. 용량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충격 수류탄. 똥마리 오세요? 아니요. 이게 지금 딩거에게 지금 빙이 돼 있거든요 제가. 아, 근데 확실히 만화가 진짜 많이 부족하네. 이렇게 가야 돼요 만화책으로. 딩거의 그 제압되었어. 아. 잡았습니다. 제드 잡았어요. 좋아요. 잡혔고. 아, 근데 케이트는 잡혔네. 이건 못 나가죠. 그래도 제대로 한번 잡았기 때문에 이거 시간 좀 많이 지금 벌었습니다. 바로 가는 장을 체크해 볼까요? 아니요, 보지 말자면서요. 네. 아니, 아니. 잠깐만. 갔네. 됐어요? 아, 못 나와요. 모르네. 이걸 모르네. 알아도 못 가는 상황인 네, 거예요 사실은. 모르네. 블루라도 먹자고 생각을 하는데 블루가 있을 리가 없죠. 아, 파랑 팀이 내셔널전을 처치했습니다. 제드가 엄청 잘하고 제드가 저런 게 무서워요. 중간 과정 없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극딜로 가도 생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피바라기까지 가면 버텨낼 방법이 제드는 너프 소식 없나요? 네? 제드 너프 소식 없나요? 제드 워낙 어려운 챔피언이니까 메커니즘이 저런 식으로 왔을 때 제드를 잡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제드만 노리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미드마이나 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자라도 노리면 순식간에 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있어요. 한타에서는 그만큼 잘 자라기 때문에요. 서로 특히나 지금 제드같이 저렇게 템을 올리면 무조건 노리면 수삭당합니다. 한방에 자 체력 미리 깎아놓고 네. 문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거니와 그렇게 되기 전에 아군이 죽어요. 와우! 제드 들어왔어요. 하이버딩거 여기도 아~ 양념 크레센도 만족할 수 없다. 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네. 안타깝네요. 이게 미드인 거는 탑딘 건 안 돼. 탑한 팀은 제가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야. 탑딘 것도 딘 건데 상대가 영리했어요. 어떻게? 제드랑 럼블을 바꿔준 게 영리했어. 바로 그게 있었네. 그리고 확실히 딘 거가 탑라인과 미드라인 다른 점이 뭐냐면 미드라인 짧잖아요. 근데 사실은 딩거 쪽도 좀 너무 아니했던 게 바로 라인 맞춰서 가줬어야지 럼블로. 수합을 했어야지. 안 간다고 했겠지. 왜? 모르죠 뭐. 미드 모르죠. 그건 나중에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되지. 그렇지. 그렇게 할 첫 번째 경기에서 왜 라인 수합을 안 했냐. 그리고 확실히 탑이 라인이 기니까 딩거가 푸시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미드는 그냥 빨리 푸시하고 뒤로 빠지고 빨리 푸시하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딩거 미드밖에 없어. 내가 볼 땐 탑은 아니야. 버프 블루 버프를 못 먹잖아. 그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블루 버프를 못 먹는데 정글 딩거도 아닌 것 같고 서포트 딩거도 아닌 것 같아. 미드 딩거만 되는 것 같아. 판테오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아니야. 인사 안 하잖아.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1경기 아쉽게 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2, 3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던한 남자들의 놀이터 모주르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